제가 찔레꽃이라는 가을밤이라고도 그러죠. 동요를 한 곡 잠깐 쳐봤는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10월입니다. 오늘이 이제 30일인데 내일이 10월이네요. 가장 좋은 계절이죠. 계절 중에서 10월이 가장 좋은 계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가고 겨울이 좋기 때문에 산행하기도 좋고 뭐 들놀이 뭐 이렇게 참 좋은 계절인데 안타깝네요. 자, 제가 그 새로운 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월요 직근의 장터를 제가 그 수원 매장 그 옥상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형태냐 하면은요, 직근의 장터입니다. 직근의 장터. 그러니까 80분 가져오셔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분 오고 해가지고 악기를 문물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0월달부터 그러니까 10월달 매주 월요일날 장터를 열 겁니다. 장터를 여는데 처음에는 뭐 많이 안 오겠죠. 아직 광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 분은 전화를 주시고, 자, 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파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위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매장을 처음에 4월 15일날 오픈할 때는 지하에다가 매장을 했었는데 지금 매장을 3층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먼저 10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죠. 그러니까 위탁 뭐랍니까 전시대를 하나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분들이 이제 그 직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 처음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뭐 홍보하기 전에 먼저 출발을 해야죠.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파실 분이 만약에 와서 뭐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 하면은 위탁 판매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위탁 그 판매대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한 40, 50대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보통 위탁을 하면은 한 달 내로 팔아드리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원하신 분들은 그 주민등록을 하나 카피를 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옆에서 중계를 하기는 뭐 그런데 하게 되면은 그 사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악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쓸 겁니다. 쓰고 인수를 해주고 그래서 그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 사가가는 입장에서는 그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수수료도 일부 조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받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점검을 그 색소폰 같은 건 모르겠는데 아코디언 같은 데 경우는 본인들이 점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비를 조금 받습니다. 받을 예정이니까 그렇다 해서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많으시게 가지고 2만원을 받느냐 그 매수자에 대해서만 받느냐 그거는 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팔지도 못하는데 점검비 주는 건 그렇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 악기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려면 2만원을 저한테 지불하시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고 그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거짓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남의 물건을 들고 왔다든가.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그런 상세한 사항을 명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에 대한 메이커를 속인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악기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언제 산 제품이고 얼마 정도 준새 제품 때산 제품이고 하는 상세한 정보를 갖다가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점검해 봐주고 악기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해 봐주고 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천시에는 물론 뭐 위에 그 옥상에 천막도 칠 겁니다. 천막도 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삼천 매장이 제법 커요. 커서 우천시에는 또 지하 매장이 있습니다. 지하 매장이 있으니까 지하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주위에 그 많이 좀 알려주시고 자 악기는 두 가지만 우선 할 겁니다. 색소폰과 아코디언. 뭐 색소폰은 간단한 점검이죠. 뭐 간단한 점검이니까 본인들이 점검하셔도 되는데 자 그것은 이제 중요한 거. 간단한 손은 제가 그 수술을 받고 해드립니다. 해드리니까 가져와서 또 수리해야 될게 있으면 수리하시고, 그렇게 이제 직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광고해 주시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코디언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제 인터넷도 잘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 특히 해서 어제 사이트에 올려가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시는 분들 와서 그 직거래 장터에 와가지고 판매하시고 판매 안 되면은 저한테 위탁 판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색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소폰하고 아코디언 우선 출발합니다. 활성화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악기도 할수 있겠죠. 음향기기도 할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선은 아코디언과 색소폰. 그래서 저는 아코디언도 뭐 수리하지만 색소폰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며칠 안 됐더만 손이 좀 굳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그러니까 지나간 일요일 날 매장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혼이 났죠. 지하에서 수원점 매장을 옮기고 너무너무 사람이 힘이 들면은 그러고 며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아코디언을 안 치면은 또 손이 굳어요. 그래가지고 선뜻선뜻 잘 연주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젊어서부터 매미예요, 매미. 그래서 항상 즐겁고 악기 연주하고 그렇게 산다고 매미라고 하는데, 자, 그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에 힘을 지나치게 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하는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팔을 많이 쓰면은요, 팔이 경직이 돼요. 경직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뭐라 합니까? 민첩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요, 손으로 뭐 힘든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상당히 한동안 쉬지 않으면은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연주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너무 팔에 악기를 잘 치시려면 너무 지나치게 팔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미는 매미뿐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익숙하게 잘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를 갖다가 한 가지만 다루면은 아마 상당히 잘하지 싶은데, 악기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해요. 제가 뭐 색소폰도 불고, 색소폰 좀 쉬운 악기이기 때문에, 색소폰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잘 봅니다. 왜냐면 쉬운 악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타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쳤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요즘 뭐 젊은 애들이 하던 일렉 같은 건잘 못하지만은 통기타 나름대로 잘 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쳤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어려서부터 하면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타 나이 드신 분들 배우러 오면은 처음이나 젊을 때좀 쳐봤느냐 묻는데, 젊을 때 쳐본 분은 좀 나아요. 아코디언 마찬가지, 피아노를 좀 쳤느냐 안 쳤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쳤다 하면은 젊을 때 피아노라도 좀 쳤다 하면 나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인만 배울 것이 아니고 아코디언과 색소폰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손주들에게 가르치든지. 굉장히 좋은 악기고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반려자가 될수 있는, 뭐 배우자 말고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게이 악기인데, 굉장히 그 좋은 거죠,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과거에도 교육에 음악이 반드시 들어갔죠. 뭐 다섯 가지 과목에 보통 뭐 중세 유럽 쪽에서도 음악이 반드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유교 쪽에서도 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예악이라고 해요. 예악. 그래서 이 음악을 한다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을 심성을 착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도 악기를, 아코디언 어릴 때 가르치면 쉽게 해요. 색소폰도 마찬가지고 가르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 중고장터, 직거래 중고장터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요 뒤에도 지금 적혀 있죠. 적혀 있고, 그리고 저 홈페이지에 보면 간혹 보면은 뭐 전화번호는 모르겠다 하는데, 전화번호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제가 적어 놓으니까 연락 주시고,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위치도 상세히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월요일 날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 수원에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그 저희 그 매장 학원 뒤쪽에 월요일 화요일 그 공용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날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